야외 활동이 녹록지 않은 요즘 아이들과 독서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어린이 도서연구회 회원들에게 추천받아보는 올봄의 동화책, 집콕도 지겹지 않을 동화책들을 소개합니다. 봄꽃 개화 소식과 함께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봄 소식 즐기기가 힘든 실정인데요. 각종 꽃 축제는 취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실한 요즘. 그래서 봄 소식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화사한 벚꽃길부터 봄바다의 풍경까지 강릉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를 달리며 봄 풍경을 만나봅니다. 몸이 불편한 이웃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그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들의 보장구를 고쳐주는 수리기사들인데요. 말끔한 수리는 물론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 서비스까지. 찾아가는 맥가이버, 장애인 보장구 수리기사의 하루를 담아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7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오늘도 봄 기운이 완연한 하루였습니다. 남부지방인 대구의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면서 4월 하순의 날씨로 보였습니다. 네, 낮 기온은 이렇게 올라가긴 했지만요. 반면에 밤 기온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때도 많은데요. 그런 만큼 건강관리와 체온관리에 각별히 좀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외출할 계획이 있으시면요. 나가실 때 꼭 겉옷 한 번씩 챙기시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날씨는 이렇게 포근하지만요. 기가 바싹 메말라가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 경고와 건조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다가 네. 밤 사이에는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에서 이현희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원 365 소식 요정 이현희입니다. 4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네, 오늘 오프닝도 저희가 날씨 얘기를 시작을 했고 네. 그만큼 네.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싶은데 휴대폰이 좀 시도 때도 없이 울릴 때가 있어요. 긴급 재난 문자 들어올 때 머뭇거리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네. 진짜 참으셔야 돼요. 나가면 되죠? 안 돼요. 예. 혹시 모를 감염을 위해서 자가 격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 더운 방역복을 입고 일하시는 의료진을 생각을 의료진을 생각을 하면요. 저희도 방역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네. 네. 맞는 말씀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연희 씨도 상당히 괴로울 것 같은 게 사실 이런 봄만 오면은 나물 따라서 꽃 따라서 여기저기 축제장 많이 다니셨거든요. 네. 근데 요즘 못 다니시니까 좀 근질근질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우울합니다. 제가 매번 축제장을 다니면서 봄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도 이런데 네. 그 제철 축제를 못하는 농민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꼭 진짜 동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요. 집에서 봄을 재밌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거든요.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실게요. 분홍분홍한 벚꽃이 유혹하는 봄입니다. 나와보라고 나와보라고 유혹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집에 있기 힘들죠. 코로나19가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꽃도 예쁘고 야외로 나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책인데요. 독서의 계절은 가을이다? 아니죠. 독서의 계절은 바로 지금입니다. 아무리 봄이 좋아도 집콕해야 하는 요즘 어차피 집에서 놀아야 한다면 이 기회에 책과 좀 더 친해져 보는 건 어떨까요? 동화 읽는 어른들, 어린이 도서 연구회와 함께 봄날 읽어보면 좋은 동화책 추천해 드릴게요. 춘천시 석사동에 위치한 한 작은 도서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금은 잠시 휴관 중인데요. 소수정예로 모여 공부하는 어른들이 보입니다. 근데 구연동화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애들도 없는데 이렇게 구연동화를 하세요? 배우시는 안녕하세요. 건가요? 아니, 다들 뭔가에 집중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동화책을 읽고 네. 계셨어요. 아니, 우리가 사실 동화책 읽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저희는 어린이 도서 연구회고요. 지금 마중물책을 듣고 있었습니다. 네.
어린이 도서 연구회 일명 어도연은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 동화책을 읽고 독서 문화를 갖고 나가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모임 때마다 시작의 의미로 마중물 책을 읽는데요. 어른들이 동화책을 읽는 모임이잖아요. 네. 어도연 어떤 모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어른들이 아이들 책을 좋아해서 모여서 만나는 활동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 어도연은 지금 올해 40주년인데요. 춘천시에는 20주년이 됐습니다. 5천여 명 회원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어도연. 춘천지회는 2001년 정식 출범해 책 읽어주기, 책 보내기 등 다양한 책 문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초반에 책을 읽어주셨잖아요. 동화책을 정말 사랑한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근데 이렇게 어도연에 가입하게 되셨어요? 그때는 저희 아이가 지금은 20살이 넘었지만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데리고 공공도서관을 갔는데 어린이 책을 읽는 모임이다라는 걸 알고 우리 아이에게 좋은 책을 좀 골라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가입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벌써 20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어도연에 가입한 이후로 삶이 좀 바뀌어지셨을 것 같아요. 엄청 바뀌었어요. 가슴이 따뜻한 지혜가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 지혜를 또 거김에 연속해서 계속해서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어도연이 저에게 준 것이 너무 많아서 제일 사랑하고 있어요. 어도연과 함께하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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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읽읍시다. 아니 제가 느낀 게요. 세상에 책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골라야 할지 정말 고민인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읽는 것보다 고르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이번에 딱 꽂히는 게 있었어요. 한 그릇. 이 책은요. 제 신랑한테 드려주고 싶어요.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삼시세끼 다 차려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반찬 투정을 하대요. 제가 어머니들 모여서 한타를 열심히 만들어서 네. 먹는 거니까 투정하지 말고 먹어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책을 골랐습니다. 회원님들은 어떻게 책 추천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희경님부터 한번 추천할 책을 알려주세요. 밖에 자유롭게 걸을 수 없는 요즘 그 봄날 이렇게 책 한 권으로 인해서 여행을 한번 떠나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래되게 몇 년 전에 만나고 해마다 봄이 되면은 이 책을 통해서 집안에서 아니면 도서관에서 어느 장소든지 봄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들고 다이 책 한 구절 완판입니다. 홍선희님이 고르신 책은요, 구리와 구라의 빵 만들기, 구라라가 좋다. 어떤 네. 어떤 내용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저 친구인데요. 이 구라구라 빵 만들기는 저희 구리구라 친구거든요. 그래서 여기 커다란 알을 발견하고 나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숙소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책이거든요. 이야기가. 그러면 여기 그림 보면은 다 나와 있는 요리책 아니에요, 이거? 아,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소꿉 요리하는 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요리를 하니까 엄마 나 오늘 요리도 하고 싶어 책도 읽었는데 그러면서 같이 가족끼리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저희가 만든 물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봤거든요. 그게 더 기억을 남는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럼 이거 읽을 때마다 계속 요리해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같이 해주면 되죠. 되게 착한 거다. 6년 전에 추천을 받아서 보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 팔순잔치에 아들, 딸 다 태우고 강강차에 가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 제 한갑에 아들, 딸, 손주 다 데리고 여행을 가서 다시 한번 이 책을 봤어요. 저한테 추천을 빌려주세요, 저. 암탉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아버지를 자식들 앞에서 남편들을 좀 더 배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 정말 아내분들에게 선물하면 좋을 책이더라고요. 멋진 암탉이 되어야겠네요. 네. 그림체도 참. 이게 아이들의 네. 동화가 아니라 어른들의 동화예요. 어른들의 동화. 어린이 책이 다 어린이 책이 아니라 읽어보면 어린이 책을 보고 어른의 동화책이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걱정 상자를 추천해 주셨어요. 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걱정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은 시험 맞아. 걱정. 이렇게 어른이 되고 나니까 아, 이거 퇴직을 하고 나면 뭘 할까 뭐 이런 걱정 있죠. 그러니까 걱정이 끝이 없어요. 이 책의 작가를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이 책의 작가는 춘천 작가, 조미자 작가 책을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들을 날리거나 아니면 우리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걱정이 사라져요.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이런 걸 말할 수 있어요. 이 장면을 가장 좋아하는 장면인데 걱정을 슝 날려보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 어머님들 다 말하실 때 동화 구연을 하시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말씀을 하셔도 돼요. 아주 이 코로나 걱정도 그냥 날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날려보내자. 날려보내자. 이번에는요, 우리 어두운 회원님들의 책 취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해당되시는 번호에 이렇게 보드판에 한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도서를 고를 때 이것을 따진다. 첫 번째, 종이 재질. 그리고 두 번째, 삽화. 세 번째, 책의 두께와 크기. 4번, 초판, 재판. 다섯 번째, 글씨 크기요. 다 쓰셨어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욕심쟁이 왜 이렇게 적으신 분이 계셨어요? 종이 재질은 요즘에 또 환경을 생각해서 콩기름이나 그리고 또 아이들이 보는 책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뻣뻣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책들은 조금 날카로울 수도 있으니까고요. 물론 삽화 그리고 그림 작가분들이 또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 초판이 나오고 재판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찾으신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재판되면서 조금 더 좋은 재질 그리고 조금 그림이나 글에 있어서 조금씩 작가분들이 좀 수정을 해서 다시 재판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네. 옷을 살 때 원하는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옷장 보면 다 옷들이 똑같잖아요. 네. 책들도 보면 스타일이 다 비슷해요? 달라요. 네. 작가마다 성향도 틀리고 그 책의 그림, 삽화 크기를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책이 다 틀려지거든요. 그 그림체는 몇 판은 몇 쪽까지 하고 뭐 동화는 몇 쪽까지 만들고 이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각자의 색깔이 틀리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책에만 꽂혀서 그 책만 보고 또 보는 버릇은 나쁘다. OX. 하나, 둘, 셋.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X가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걸 계속 읽을 수 있고요. 그걸 또 뛰어넘어서 또 책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관계성으로 나쁘다 할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집착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책에 대해서. 그 시기가 지나면 넘어갑니다, 그냥. 집착하진 않아요. 뭐 재미가 있으니까 그거에 폭파되는 거지, 그걸 집착을 할 수 있는 건 책은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아이 방에는 책이 많아야 좋다. 그거 궁금했어요. OX 갑니다. 하나, 둘, 셋. X가 X예요. 이건 신기한데요? 엄마는 책을 좋아서 유심.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의 욕심으로 방에 책을 한가득 넣을 수 있지만 아이가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제가 저랬습니다. 아이가 책을 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읽어주는 그 순간, 그 시간, 그 경험, 아빠가 읽어주는 그 시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세요, 책을 가지고 와서 읽으면 엄마, 아빠도 같이 돼요. 있을 수 있는 시간 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뭐 책을 보여달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책을 접한다는 얘기를 맞았어요. 저도 동화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원 모집은 언제예요? 네, 우리 회는 상반기 3-4월에 매년 신입회원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신입 모집 일정은 어린이 도서 연구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그 다음 일정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 올봄.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그리고 어른들의 성숙을 위해 동화책 독서에 빠져보세요. 제가 사실 예전에 동화책을 읽었을 땐 그림이 예뻐서 그냥 그림이 좋아서라고 읽었는데 어른이 돼서 동화책을 읽으니까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교훈이 좀 달랐습니다. 네, 네. 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동화책을 그저 읽기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춘천에만 다섯 곳에서 도서관에서 매주 모임이 있는데요. 네. 작품을 선정을 해서 매번 토론회를 하세요. 그림이 어땠는지 그 이야기가 주는 내용은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서 잠정 중단이 네네. 됐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재개를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동화책 한번 읽으러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열릴 때까지 댁에서 이렇게 네. 아이들과 함께 책 읽으시면서 아까 뭐 연희 씨도 그랬고 이 어도연 회원분들도 그랬고 이렇게 네. 동화책 나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고 소개해 줄까 이런 같은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든 것들과 좀 멀어지는 캠페인이 한창 진행 중인데 네. 책과는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네, 이번 소식 네. 잘 만나봤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지역의 봄 축제하면 대표적으로 네. 떠오르는 것이 바로 병포 이 벚꽃 잔치가 있고요. 또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가 있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이 두 축제 모두가 취소가 됐습니다. 역시나 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건데 이렇게 꽃 축제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꽃을 보기 위해 찾아오기 때문에 유채꽃을 아예 갈아엎어버렸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모두 다 꽃을 보고 싶은 마음은 같겠죠. 하지만 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잖아요. 다들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우리 곁에 찾아온 봄 소식을 대신해서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강릉으로 갔다 왔습니다. 해안가를 따라서 드라이브를 즐기면서 아름다운 봄 풍경까지 함께 담아왔거든요. 화면에서 함께 즐겨보시죠. 자, 생각을 좀 해보자요. 봄 풍경을 어떻게 하면 이 안방까지 슝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인만큼 이 친구랑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친구냐고요? 바로 짜잔! 짜잔! 봄 드라이브를 함께 떠나보려고 해요. 우리 한번 자동차 안에서 봄 풍경 제대로 즐겨보실까요? 출발! 우! 아, 불쑥 오셨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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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타세요, 감독님. 출발해야 돼요. 빨리, 빨리. 아우, 잠깐만, 잠깐만. 그래도 이제 차에 탔으니까 제가 한번 이거 성수육지 제가 가져왔거든요. 뿌리는 거라서. 감독님도 좀 뿌려요. 출발합시다. 이곳은 바로 서퍼들의 성지라고 하는 금지랑입니다. 모두 다 밖을 봐주시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직 막 근데 진짜 풍도 없다. 봄인데 아쉽긴 하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도 안 계시다 보니까 뭔가 또 훨씬 깨끗해진 바다 봄 풍경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동차 안에서만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최고의 깨끗한 자연 환경을 바로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강릉 드라이브 하면 떠오르는 곳 헌화로입니다. 왜 여기를 와야 되냐 하냐면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바다랑 가장 가까운 도로가 바로 이 헌화로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밖을 못 나가도 이렇게 자동차 안에서 바다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마치 해변에서 보는 듯한 느낌 느껴보실까요? 짜잔. This is really shit I love it right. Maybe cause it's all I know. Life don't let you write twice. One continuous note. The ink in my pen is life. No erases though. Some people scribble across the line. 제가 강원도가 고향이라서 그런지 이 동해바다 만한 데가 또 없어요. 맑죠, 푸르죠. 그리고 또 뭔가 뻥뻥뻥 뚫리는 느낌. 아무것도 없습니다. 뻥뻥뻥.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자동차 안에서 봄을 느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동차를 타고 이 해안도로를 따라 뻥 뚫리는 드라이브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또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 막 여행 온 것 같고 너무 신나. 존재야. 안녕 기암괴성. 강호 얘들아. Frosty, there's no man.
아니 오늘 제가 사실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나가고 싶었던 포인트가 몇몇 군데 딱딱딱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절대 나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자동차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봄 풍경을 전해드리는 걸로 만족하도록 할게요. 어우 나가고 싶어. 어우 나가고 싶어. 하지만 오늘은 자동차 안에서 있는 걸로. 감독님도 좀 유지해주세요. 거리 아시죠? 조금 더. 그렇지. 그 정도면 또 예쁘게 나올 것 같아. 봄바람이 날리며 흔들리는 벚꽃잎이 피디님 노래 깔아주세요 여기서 흔터져 둘이 가라 오예 좋았어 아 남자친구만 있었으면 아 조작을 할텐데 남자친구도 없고 자꾸 아 이렇게 말하는 동안 저희가 여기는 또 모래 시계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오! 저 다리만 건너면 모래시계가 보이겠지만 여러분 저기 보이세요? 혹시 보이실까? 저기 저 위에 있는 모래가 아래로 다 떨어지면 1년이 지나간다는 그 모래시계. 나 지금 나가고 싶어서 떨고 하는 느낌이 들지만 아무튼 저 모래시계도 정동진 역이랑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정동진에 오시면 한 번쯤 둘러보셔도 되게 좋을 곳입니다. 아 이제 지금 3월이니까 아, 저만큼 모래가 남았네요. 어 1년 시간 잘 흐르고 있습니다. 오케이 봄이네. 출발하죠. 렛츠고. 어, 여기 괜찮다. 깔로 짤막짤막하게 딱딱딱 보여주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정동진이야? 어 여기 정동진이야. 제가 또 KTX 타면서 딱 여기 봤거든요. 근데 정동진 역이 진짜 역을 내리자마자 바다를 볼 수가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리면 하나같이 포토스팟으로 사진 촬영을 차크차크차크차크차크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난 혼자 가서 못했어. 아 정동진 역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역인데 어쩔 수 없지. 갑시다. 아 진짜 내리면 너무 예쁘거든.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강릉 통일공원이에요 여러분. 이 배 안에 직접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 여기 한번 또 와봤었잖아요 예전에. 아, 좀 보여드릴까요? 짜잔 여기는 강릉 통일공원입니다. 그 서남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배 안에 들어가시면 진짜 해군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느껴보실 수가 있고 이 앞에는 또 잠수함이 있어요. 그때 그 북한이 타고 왔던 잠수함. 이렇게 오셔서 뭔가 직접 다 보실 수 있는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이러면 또 색다른 체험이 되시죠. 사실 이런 큰 배를 타볼 기회가 없잖아요. 한번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출발! 여러분 저는 지금 강릉에 경포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봄하면 벚꽃이잖아요. 벚꽃이 봄이고 봄이 벚꽃입니다. 지금 진짜 벚꽃이 만개해서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대박. 너무 예쁘다. 이게 오라고도 못하고 오지 말라고도 못하겠고 가라고도 못하겠고 자동차로 즐겨보라고도 못하겠고 아 진짜 너무 예쁜데 이 느낌 느껴보시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봄을 대신 전해드리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해봤습니다. 연희 씨 어떠셨어요? 창밖으로 본 봄 소식 어떠셨나요? 아쉬운 마음을 영상을 보면서 달랬잖아요. 네. 드라이브로 바다도 보고요, 벚꽃도 봤는데요. 역시 봄은 너무 예쁘다라고 느꼈고요. 맞아요. 요새 제 취미가 뭐냐면요, 네. 유튜브로 자연을 엄청 찾아봐요. 그러면은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하, 예. 힐링 대신 잘하셨을 것 같아요. 연희 씨가 이렇게 좀 우울감이 조금 이렇게 생기는 듯해서 그 자연을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만나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 블루가 우울감을 뜻하는데 뭐 여기저기서 코로나19가 확산됐다, 뭐 이렇게 어두운 소식들, 뭐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덩달아서 이렇게 우울감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럴 때 예. 정말 그냥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깨닫게 되는데요. 예.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예. 여기에 더불어서 취미 생활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하나 더 있습니다. 강원 365와 함께 하시면요. 소식요정 이현이가 더 알차고 재밌는 소식 많이 많이 전해드릴게요. 네, 이어서 영월에서 온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그 어르신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지팡이도 될 수 있고요. 네. 휠체어도 될 수 있고 이것들을 통틀어서 보장구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요즘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보장구들의 기능도 덩달아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보장구들을 지켜보면요. 뭐 전동 스쿠터도 있고요. 네. 전동 휠체어도 있고 뭐 다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예, 힘이 예. 적게 들고요. 거기다가 운전하기도 편하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 고장이 날 수가 있고 배터리가 닳아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분들에게는 두 다리가 되고 아하. 두 발이 돼주는데 맞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수리를 하러 나가는 길도 참 막막하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영월에는요. 맥가이버 선생님이 계십니다. 아하. 어디선가 누군가의 보장구가 고장나면 달려온다는 보장구 수리기사 원종범 씨를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몸이 불편한 우리 이웃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그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들의 보장구를 고쳐주는 수리기사 원종범 씨인데요. 저는 장애인분들이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 다리가 되는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를 수리해주는 사람이고요. 저를 필요로 해서 부르면 언제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거 바로 이 전동 스쿠터 혹은 휠체어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혹시 이 이동수단이 고장이 나게 된다면은 굉장히 힘들고 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와 있는 이 영월에서는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맥가이버 한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실게요. 그렇습니다. 말끔한 수리는 물론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 서비스까지 찾아가는 맥가이버 종범 씨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출동!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영월에 위치한 장애인 문화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맥가이버 종범 씨가 보이는데요. 영월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장구 수리 일정을 정리하는 중이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서 지금 회의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은 제가 여기에 찾아오기 전에 소문을 들었는데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무료나 혹은 저렴하게 보장구를 수리해주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들이 그 이제 영월군에 한 3,500명의 장애인이 있는데요. 그중에 대상자들이 한 4,5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시골 구석구석 살다 보니까 이동이 안 돼요. 수리가 안 돼서 저희들이 그래서 직접 이동 차량을 가지고 일일이 방문해서 수리를 해드리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록이 실제로 이 보장구 수리를 원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네. 오늘 스케줄은 좀 어떻게 되세요? 오늘 스케줄은 3건 정도 있는데요. 한 건은 배터리 교환권이고 두 건은 방문해서 점검 서비스 나갑니다. 스쿠터의 배터리를 교환하고 보장구 상태를 점검해달라는 요청에 필요한 부품들을 챙겨서 바로 출발하는 종범 씨인데요. 찾아가는 첫 번째 서비스 어떤 상황인가요? 이분이 워낙
또 많이 타고 다니세요. 그 뭐 강변도 다니시고 밭에도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수명이 빨리 좀 단축이 된 거죠. 워낙 많이 이용하시니까. 배터리 갈아주러 왔습니다. 예. 자, 드디어 문제의 전동 스쿠터를 만났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 20kg이 넘는 의자부터 옮기고요. 본격적으로 실력 발휘에 나서는데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의 손바발이 되어주는 이동수단이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은 이 번거로운 작업을 직접 하시거나 또 아니면 직접 가시거나 하셨어야 되는 건데 정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편하시고. 아, 그럼요. 이게 저희들이 이걸 안 해주게 되면 직접이 움직이지 고장이 나서 못 가는 분들은 이제 직접 오라고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타이어 터지는 거, 튜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 마모. 이 보기보다 타이어가 좀 마모율이 좀 많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마모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게 이제 배터리 문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잘못하시거나 뭐 이렇게 과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면 이제 모다 불량도 나오고요. 수명이 다한 배터리 대신 새 배터리를 장착하고요. 꼼꼼하게 전압까지 체크하면 그동안 스쿠터 주인 애를 먹이던 배터리 문제가 해결됩니다. 뚝딱뚝딱 순식간이죠. 12.3V. 그럼 정상범위 있는 거죠? 그럼요. 정상범위 있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의 이 손과 발이 되어주었던 전동 스쿠터가 어떻게 보면은요, 이 배터리가 조금 소진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배터리가 이제 잘 충전이 되어가지고 새 걸로 다시 탈바꿈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께서 진짜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고 해체한 부품을 다시 조립하는 종범씨. 작업을 마무리하는 이 순간엔 힘든 줄도 모른다는데요. 기뻐할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진심을 다하기 때문이겠죠. 다니시다가 차가 쓰면 이게 쓰면 요 전화를 하시면 저희들이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타고 천천히 저기 강쪽 저기 강변로 그 중간에 농업 기술센터도 있거든요. 네. 거기도 가고 거기는 온갖 작물을 다 만들어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구경하고. 저희들은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수리비나 출장비는 일절 안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자나 차상위 분들은 일정 부분 면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일반 건강보험이나 일반인들은 자재비만, 부품대만 100%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월에서는요, 전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려 3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용하시다가 고장이라도 난다면 정말 불편할 것 같은데 직접 방문을 해서 방문 서비스까지 해주니까 정말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음으로 찾아온 이곳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예. 이거 타는데 지금 뭐 별다른 문제 같은 거는 없습니까? 뭐 이제 저 예전처럼 가다가 이렇게 뭐 배터리가 뚝 떨어진다거나 뭐 그런 현상은 없고요. 그쪽은 그런 현상이 없는데. 예. 이번에는 얼마 전 수리를 마친 한 어르신 댁에 방문했습니다. 수리 후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확인 점검을 나온 거죠. 배터리 교환했으면 항상 요런 거를 꼭 확인해 주거든요. 예, 충전이 제대로 있는지. 어르신, 예전에 이렇게 전동 스쿠터 타고 다니시다가 중간에 고장 나신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많이 있죠. 네, 그럴 때 좀 어떻게 하셨어요, 옛날에는? 그 고장 나면 뭐 이래 밀고 있는 것 좀 밀고 이렇게. 오. 밀고 집에까지 오든지. 근데 공장에 가도 잘 안 건치셔요. 오. 공장에 여느 이 스쿠터 고치는 공장은 되는데 여느 데 가면 안 고치셔요. 그래서 밀고 집에까지 오는 거죠. 아유, 너무 고맙죠. 그 와서 고치시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돈도 하나도 안 받고. 영월 같은 경우는 시골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경사진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걸 이용하다 보면 이렇게 마모가 아주 심하게 도시에서
이용하시는 그 포장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보다는 이렇게 험하게 마모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 저거 버리고 새로 사야 되나 어떻게 돼야 하는데 옷이 갖고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고마워요. 만약에 이제 이 사태가 끝난다라면 이 전동 스쿠터 딱 타시고 어디 좀 이렇게 한 바퀴 쫙 돌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동네 한 바퀴 돌고 싶죠. 마을도 돌고 뭐 이웃 마을도 가고 싶고 네. 사방 다니고 싶죠 뭐. 저기 이용하시다가 또 불편하면 네. 저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네, 네, 꼭 네. 전화로 네, 연락 주시면 네.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유 우리 선생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괜히 맥가이버라는 별명이 붙여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맥가이버시네요. 아, 어르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앞으로도 고장구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의 맥가이버 종범 씨를 불러주세요. 오늘 선생님이랑 하루를 쭉 동행을 하다 보니까 아 정말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말 큰 뭐 희망도 주고 있고 선물도 주고 있으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좀 선생님에게 어떤 하루셨나요? 일단 필요하신 분들 불편한 거를 해소를 해주니까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았고요. 네. 그리고 또 일전에 수리해줬던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잘 사용하고 있다니까 아주 가슴 뿌듯합니다. 장애인분들 보장구 이용하는 쪽에 더 많은 지원이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고요. 또 저는 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더 많은 기쁨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우리 이웃들에게 보장구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동수단인데요. 누구나 함께 걸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오늘도 희망찬 길을 나서는 종범 씨. 찾아가는 맥가이버 종범 씨의 활약을 앞으로도 쭉 응원할게요. 종범 씨, 보장구를 부탁해요. 여러분 오늘은요 영월에 계신 우리 맥가이버분의 하루 스케줄을 쭉 한번 동행을 해봤는데요. 어우 정말 바쁘신 것 같아요. 장애인분이나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하실 때면 정말 빠르게 달려오시는 것 같은데요. 이분은 제가 이 봄 햇살과 참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봄 햇살만큼이나 굉장히 따뜻한 분이었는데요. 혹시 지나가다가 마주치시면 크게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네, 보장구 수리기사 원종범 씨의 하루를 저희가 밀착 취재해봤습니다. 보니까요, 맥가이버라는 별명이 그냥 붙은 게 아니었어요. 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댁까지 가서 보장구를 그냥 착착착 네. 새 것처럼 고쳐주지 않습니까? 네. 네. 보장구 회사에 수리를 신청을 하면요, 사실 대기하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고요. 네네. 비용도 들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참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속 시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보장구가 고장난 분들에게 네. 원종범 기사 님은 그야말로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반가운 손님이 아닐까 맞습니다. 싶은데요. 찾아가는 맥가이버 원종범 씨의 이야기 잘 만나봤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이현희 리포터가 오늘 같이 해주셨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 저는요 동화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동화책이요 아이들 것이 아니라요 어른들도 함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나를 위해도 아이들을 위해서 동화책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광고 365 내일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예고 보내드립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대란이 이어지자 재봉틀 앞에 앉아 묵묵히 마스크를 만드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패션 관련 일을 하는 서모래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봉사자들을 가르치며 직접 재봉틀을 돌리는 서모래 씨. 동계올림픽 때는 오륜 주머니를, 또 지역에 대형 산불이 났을 땐 이재민에게 파자마를 만들어주기도 했다는데요. 재능을 나누며 이웃을 생각하는 재봉천사 서모래 씨를 만나봅니다. 코로나19를 완벽히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의 현장과 함께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알아보고 힘들어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힘을 모으는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선거운동도 제한적이고 선거에 대한 관심도 예년 같지 않은 요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강원 365 제작진이 뭉쳤는데요. 선거철 분위기를 팍팍 살려줄 특별한 투표 독려송 만들기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드디어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이 코로나19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백신 후보 물질 제작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후보 물질은 바로 바이러스 유사체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이러스 유사체라는 건요. 이 유전 물질은 빠져있고 단백질 구조로만 이루어진 바이러스 입자 물질을 뜻합니다. 체내에 들어와서요. 이 복제 작용은 일어나지 않고 네. 그 면역 반응만 유도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백신 형태인 거죠. 정말 네네. 어려운 이야기지만 바이러스 유사체를 기반으로 해서 이 백신이 상용화가 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바로 인유두종 네네. 백신 사례라고 하는데 코로나19 백신 역시 많은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요. 동물 실험과 임상 실험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연구 기관과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해서 신속하게 이 바이러스 물질 이 백신 개발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믿고 따르면서 응원을 보태줘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